이사장님께서 1호 인재 영입 발표를 하는데 저희가 뭉치기 위해서는 문제입니다. 경제가 무너지고 자영업자들이 망하고 있습니다. 이겁니다. 그래야 통합이 되는 겁니다. 나라를 살려야 된다는 절박감 때문에 이렇게 나섰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나라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경제가 무너지고 안보가 무너지고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미래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안을 수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과 함께 나라를 살리기 위해 조국 일가의 백화점식 비리 사건. 태생부터가 위헌적인 공수처법을 만들어서 히틀러의 게슈타포를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명백하게 드러난 비리와 실책을 뻔뻔스럽게 부인합니다. 경제가 무너지고 서민들은 비명을 지르고 있는데도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면서 자랑하기 바쁩니다. 안전하고 값싼 전기를 생산하는 우리 사무총장께서도 조만간 우리 공화당이 더 쉬워진 잘못된 인식들을 인재 영입을 통해서 29, 2030, 40세대가 현재 한 20명 정도가 출마 준비를 하고 발표를 합니다. 1차로 2차, 3차, 4차까지 발표를 하겠습니다. 2030 어떤 분들 2030, 40 초반 45세 이하 분들이 40명, 50명 가까이 계속적으로 매주 발표를 할 겁니다. 우리 공화당이 어떤 당인가 라는 모습도 보여드리겠습니다.